자 이제 액트5로 갑니다. 오늘 액트5까지는 다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시오 아르시오. 영상 건너뛰고 영상은 다음번에. 어 튕겼다. 말티엘이 좀 많이 어려. 디아블로는 좀 짜증나고요. 다시 켜고 있습니다. 디아블로는 좀 짜증나고 말티엘은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난 처음에 마법사를 할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었는데, 특히 마지막에 이제 고행 16단계 깰 때. 저 게임 시행이 안 되냐? 다시 켜고 있습니다. 말티엘을 최종 보스로 만들려고 좀 많이 신경을 썼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다른 게임들을 생각하면 영상을 그냥 스킵해버려 자동으로. 네, 팔레미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원정지로 오라 전하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그렇죠. 맹세합니다. 다른 게임들이 이제 바닥표고 오는 게 훨씬 어려운 게 많으니까 나한텐 좀 어렵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임도 안 하니까. 우리 다 죽었어. 저 괴물이 우리 다 죽일 거예요. 신들이시여, 안 됩니다. 문이. 여러분 지금 화면 나오죠? 잠깐만요. 거리엔. 잠깐만요. 화면 나오고 있죠. 그죠? 어. 나가면 안 됩니다. 내 그 방송 화면에 안 나오길래 난. 슬거리 약속드리죠. 계속 가요. 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그 요 폭발 장법이 생각보다 지금은 나한테 쓸모가 없는 것 같아. 휘머리로 바꿉시다. 휘머리. 이게 일종의 패시브 같이 계속 나와 있는 거 같은 것 같은데. 제골라 한번 해보죠. 시녀입니다. 막으십시오. 우리는 무슨 수를 써? 제가 이 생각.
도검. 죽음의 신 영혼이다. 왜 철저? 그럴 수 없어. 던크레이. 몇 년 동안 간청을 끝에 앙기리스 의회에서 말티엘님을 찾아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등호풍 천사는 주인님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말티엘님의 흥미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티리엘은 성역에서 수색을 시작하라고 했다. 잠깐만요. 빨리 빨리. 암마테치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사 서부 원정지 토마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이들은 밤처럼 새카만 망토를 두른 채 어둠을 틈타 나타나서 아무도 모르게 대상의 귀신 악마를 쫓아낸다. 이제 이들은 말티엘의 힘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 채 도시를 대응하고 마주치는 사람에게서 영혼을 빼앗는다. 귀머리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드네요. 폭발 장부를 쓸까? 메이블이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자, 이렇게 안 합시다. 그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상한 마법을 작용하고. 이 뭐지? 그건 안 되겠군. 불가능한 일이야. 잠깐만요. 강아지 비켜. 전업전 힘까지. 이거는 사이드 퀘스트 같은데. 난 저기 쳐봐보네. 아, 아닌가? 아, 사이드 퀘스트 아니군요. 이게 메인이네. 죽음의 시녀가 영혼 도가니를 부리고 있군. 그럼 곧 끝이다. 맞는 말이다.
수. 당신이 늦지 않게. 난 시간이. 생존자 피신처로 가십시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이 날 지켜줄 거잖소. 그리고 저것들이 사람들한테 하는 짓을 보고 나니 마지막 도가니가 파괴되는 걸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다시는 잠을 못 잘 것. 그건 안 되겠군. 천사는 부풀어오른 몸뚱이로 소리 없이 허공을 미끄러져 내가 미처 알아차릴 틈도 없이 다가왔다. 마침내 그 모습을 보았을 때도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당신은 죽음의 부하들을... 불가능한 일이야. 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기다려. 돌아가야 해. 자 이제 우르자일 잡으러 갑니다. 말 고맙소. 말 뒤에 이건 우르. 내가 몸을 잡으러 가기 전에 나한테 들르시. 자 우르자일 잡으러 갑니다. 그건 안 되겠네. 소방관의 적. 뭐야 씨발 이거. 젤을 세 마리 잡고 가는 게 그거예요. 퀘스트 보정 옵션인데 저거는 사실 안 깨도 돼. 그래서 보조기 때문에. 근데 쟤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 맵을 샅샅이 뒤져야 되거든? 퀘스트를 깨는 길에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나는 깨본 저 보조 목표를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나? 한 번 있었나? 잘 모르겠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맵이 좀 짜증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지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난 그렇더라. 그냥 옆에 있길래 잡았습니다. 뭐 불타는 신형인가 싶었는데. 아 화염의 신형. 그 친구는 아니네. 그건 안 되겠군.
종자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공격은 언젠가 끝난다. 그것은 너무 심각해. 엄마의 자. 노르자엘 때려잡았고요. 이제 아드리아 잡으러 가야지. 액트5에서 아드리아 잡으라는 부분이 제일 짜증나요. 그 나오는 적들도 그렇고 맵이 좀 많이 길어. 복잡해. 아 좀 그래. 절말 만약 티리엘이 말티엘을 돕고 있다면 우리가 티리엘을 쳐야겠어. 할 수 있지만 저 배은망덕한 새끼를 저거 저런 데 어디 있었네. 저 없이는 제가 당신. 오셔도 자드리아 잡으러 갑니다. 저희는 검은 영혼석을 근처의 네팔렘 폐허 깊숙이 숨겼습니다. 거기라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말티엘을 찾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덤 입구인데 대화해야지. 나는 구렁도치에 관해 사람을 전문가라고 자부하니 구렁도치 자체는 먹이를 채집하고 그걸 파는 습성이 있는 듯 자꾸 귀한 생물이다. 평소에는 인간을 겁내지만 마법의 이건 도시의 입구 중 하나의 인도사. 그럼니 구렁덩치는 사납고 거대한 괴물로 성질이 매우 급하다. 바람나 아들이야. 어쩔 수 없어. 한데 제가 가까이 가도 아무 변화가 없군요. 제가 해보죠. 내 인도석을 작동시키면 틀린 인장이 하나 사라질 겁니다. 어떤 인장이 맞는 건지 알았는데. 이제 인도석 한 개를 더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길이 나오겠죠. 내 옛날에 고행 진행하면서 마법사로 하다가 이 십새끼들이 저 날리는 거에 많이 죽었었거든. 그래서 내가 쟤들을 되게 싫어해. 자, 찾았고요. 길을 표시하는 게 어떤 이가 맞는 길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골 받아서 잡았고요. 그래야 이해할 겁니다. 답을 얻는 게 복수보다 중요해요. 싸운 보람이 있고 내가 찾던 길이고 제가 길이고 여기가 맵이 좀 길어. 재수 없으면 한참 헤매야 돼.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맵이 좁으면서 적이 많아요. 난이도 좀 있는 편이죠 여기가.
대균열 같은 거 돌 때도 여기가 맵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저단계 균열은 되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왜냐면 적이 많으니까 고단 대균열은 좀 빡치죠. 적한테 안 쳐맞으면 못 지나가거든. 노라스 여기 계십시오. 대전당이 바로 아드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폭발 장법을 이렇게 쓰는 거구만. 싸움은 끝이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시체 폭발 같기도 하고. 디아3에도 네크로맨스가 있죠. 거기도 시체 폭발이 있겠지 아마? 네 약점이 보인다. 신들께서 내 몸을 빌어 공격하신다. 시부랄 이 힘으로는 안 된다. 한참 일로 안 돼. 바로 여기였는데. 씨, 바로 여기였는데. 아까 아 혹시 확인해 볼까 싶다가 그냥 별로 갔던 거였는데. 난 결정을 내렸다. 디아블로님은 돌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해주는 바로 너였습니다. 주인님은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중. 하지만 그저 너 혼자 죽을 것이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그녀는 말. 제 쉽게 찾았죠. 이제 액트 5를 끝내러 합시다. 쉽게 찾았죠. 잡았죠. 잡았죠. 말티에리. 거기 혼돈계로. 이게 뭐더라? 은장도 왜로 좋은 무기는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파괴? 내 팔은 말티에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이제 액트 5의 3분의 2 지점이에요. 하고 무질서한 세계 많은 악마들이 그 저녁에 들었다. 그 중에서 전쟁 승은 약탈자들 천사도 지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전장에 남은 천사들의 기지를 약탈하는 데 열중했다. 악마 중에 매우 강한 축에 속하지는 않으나 저것은 공성으로 나의 생명 자 밑에 가서 공성룬을 모아야 됩니다. 저 좋아하던 일적 저거는 그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있는 이벤트. 사이드 퀘스트 같지 않은 사이드 퀘스트. 그건 안 되겠군.
가끔 큐브 퀘스트 할 때 그 친구를 잡는 게 나옵니다. 쟤를 잡으면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안에 별거 없습니다. 혼돈기 외곽을 거슬러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자기 몸뚱이를 숨겨서 불가능한 일이야. 처음으로 위장할 수 있다. 이 차원 눈을 통과하자 공성추를 사용하려면 먼저 공성눈을 모아야 해. 이거는 공성룬 알 텐데. 내가 지켜주겠다. 베타스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큰 전력 손실을 감수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거대한 무기 속에 집어넣고 결국 베타스가 그 괴수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불과 사이에 베타스는 죽음과 함께 무기 속으로 빨려들어갔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저기 있네. 맨 천사도 잡아야 돼요.
자, 얘들을 잡으면은 공성분을 얻고요.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건 안 되겠네. 잠깐만요. 자, 돌아왔어요. 잠깐 자리 좀 비웠다. 불가능한 일이야. 자, 이제 공성주 타고 성체 안으로 들어가서 말티를 때려잡으면 돼요.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고 그 대신 그 높은 산성에 있는 말티엘의 지혜의 웅덩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그리고 미래의 일부까지 저 갈고리를 파괴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얘들은 쉬운데 이제 보스가 하나 나오죠. 해가 난 좀 까다롭더라. 저 새끼 말이야. 한 번만 더 치면 무너질 겁니다. 길이 열렸군. 보통 공성추위에 저렇게 사람이 타고 있으면 뒤져요. 혼돈의 요새. 뒤져야지. 그 밑에 마지막. 불가능한 일이야. 내 아들이구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들 죽은 조력자들이 하나씩 있네. 아니심 장로님, 장로님의 지혜가 죽음을 직접 다른 장로세 우리를 부르. 그건 안 되겠군. 우리들은 날 영웅이라 부른다. 난 셀 수도 없이 많은 악마를 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포위망을 뚫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우리 영원한 복수와 오만 증오만 있을 뿐이다. 티리엘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전투의 영광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 언제나처럼 이 끝없는 투쟁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이들이
강령이 있을 것이다. 문명의 노예가 되었다 느끼는 천사와 악마들. 모든 창조물 중 나만 그렇게 생각하며 난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 전쟁의 풍요를 느끼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이끌 것이다. 아, 저기다. 자, 2층 찾았고요. 자, 이제 말티에를 때려잡으러 가면 됩니다. 찾았다. 저 왼쪽에 있는 길일 거예요. 모험 모드에서는 말티를 때려잡을 때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험 모드하고 맵 그 일반 캠페인하고요 조금 맵 구조가 달라요. 포탈하고 그게 조금 달라요. 말티엘 3개 잡으러 갑시다. 저 좋은 아이지. 지금 저 그 내가 얼음에 데미지를 안 입는 걸 그 쓰고 있기 때문에 장파 안에다 다리 닿아도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널 구해주진 못할 것이다. 보통 저 장판도 되게 성가시단 말이야.
오이씨 바로 뒤부터 있으면 데미지 받네 저게. 저 말티를 잡았고요. 말테일은 언제나 빡시다. 언제나 빡신 것 같아. 검은 영혼석은 말티엘이 파. 그럼 말티. 자, 수도사로도 엔딩 영상 같은 거 나중에 그 보죠. 그 16 고행 16단계로 깨고 나서 자, 일단 요걸로 초회차 캠페인은 다 깼고요. 아, 잠깐만요. 아이템 좀 정리 좀 하고 오늘 종료할게요. 난 내가 여전히 그 수도 우승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 이건 이미 있을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오늘 더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시러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수도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수도사는 근데 잘 손에 맞지가 않네요. 좀 더 적응해도록 노력 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